네, 안녕하세요. 액션워크루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를 아꼈네. 인사 다 했는데. 네, 지금 불스원, 네, 샤인페스타, 네, 지금 이렇게 네, 한창 또 일들도 하고 계시고 오늘 한 100명 넘게 오셨는데 유명한 유튜버 분들 다 오셨고 지금 새알람 분들이 일부 이제 세차 강연 하려고 막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액션워크루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이런 행사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모든 브랜드의 행사를 네, 몸소 발로 뛰고 있는 액션맨이기 때문에 네, 오늘 네, 긴말 필요 없이 간략간략하게 네, 음악과 함께 이 행사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워크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알람의 강동규입니다. 오늘 불스원 행사가 생각보다 확실히 이번에는 좀 이를 갈고 준비를 했구나. 그전에는 약간 불스원 행사를 제가 사실 참여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품 판매 위주의 뭔가 행사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여러 브랜드들 여러 유튜버 분들 다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말 세차 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로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부가 벌써 끝나는데 순식간에 네, 불스원의 프로세스대로 그냥 쭉 달려왔더니 금방 끝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액션워크루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나게 돼서 또 반갑게 행사를 더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워크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불스원 행사는 샤인페스타 왔는데 일단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많은 또 유튜버 분도 뵙고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런 대규모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좋은 세차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액심 크루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오토그루밍 김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샤인페스타 오늘 참가했고요. 저희는 좀 조촐하게 참가를 했는데 저희 제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오토그루밍 빈티지 왁스 두 번째 버전 샘플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해봤는데 좀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 체험해보시려면 체험해보시라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또 액심 크루 채널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언제 콜라보 한번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앉았어요. 네. 왕자는 앉았어요. 아, 계속 아까 일어서 있었다 보니까. 자, 비를 맞아도 눈을 맞아도 해가 치든 말든 나는 세차를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세차 환자분들 지금 인포데스트 오시면은요 저희가 우비 빨리 준비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따 주차장 15분 걸리는데 큰일 났다. 주차장 멀던데. 예. 네. 비 다 맞겠네 이거. 그니까요. 집에 와서 샤워해야겠네요. 화이팅. 네, 화이팅. 진짜 불스원이 근성이다. 비 올 거 알면서 온 나도 진짜 근성이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뭐 촬영은 더 이상 뭐 비를 맞아서 못 하겠어요. 밖에 지나가면 차들 여기 방금 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좀 궁금한데 새 차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취미의 영역으로서 그런 왁스 레이어링을 한다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새 차를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때는 이제 왁스 레이어링의 개념이 지금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같은 제품을 한번 시공을 하고 경화된 이후에 같은 제품을 바르는 것처럼 그 정식 명칭 그게 왁스 레이어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요새들은. 요새는 즐거움의, 재미의 영역으로서 내가 어떤 제품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또 뭘 바르면 어떤 느낌이 날까, 또 그 위에 또 뭘 또 더 바르면 어떤 느낌이 날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연구원님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왁스 레이어링 개념,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계속 더 시공하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레이어링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세차 후에 코팅을 하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았었고, 이 코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코팅을 하고 계시는데, 레이어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덧바르는 제품, 덧바르는 걸 이제 레이어링이라고 부르잖아요. 덧바를 때 그냥 이거를 코팅제를 페인트 클렌저나 뭐 탈지를 한번 하고 발라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코팅제 위에 계속해서 어떤 다른 코팅제 또는 같은 코팅제를 발라줌으로써 저희가 여러 몇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좀 확인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레이어링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을 저희가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코팅을 하고 나서 이 바로 시공을 하기보다 보통 세차 주기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세차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요 코팅제들이 손상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손상들을 한 번 더 다음 세차에서 코팅을 발라줌으로써 그 손상된 부분을 메꿔준다라는 개념에서 레이어링을 접근을 했고, 두 번째는 그 1차 코팅을 했을 때 액체 왁스를 분사를 하고 닦아냈을 때 분명히 꼼꼼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은 날림으로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다음 세차 때 한 번 더 시공을 해줌으로써 발라지지 않은 부분을 좀 채워주는 느낌으로 두 번째 이제 관점으로 좀 집중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왁스의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광택을 좀 향상시켜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결국에는 수월막스라든지 미세한 흠집들을 조금은 가려주고 채워주면서 그런 효과가 올라갈 수 있어요.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그런 채워주고 충진되는 효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면서 본연의 컬러를 좀 더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고, 데이터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왁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주행을 할 때 손상이 가는 부분을 다시 채워준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시공이 안 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닦거나 바를 때 그거를 이제 레이어링을 통해서 보충해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레이어링을 통해서 막을 더 올림으로써 광택도를 높여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뭐 액체 왁스 위에 액체 왁스를 올리는 것과 뭐 액체 위에 고체, 고체 위에 액체, 뭐 어떤 게 제일 좋나요? 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그 왁스끼리, 물론 왁스끼리 본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왁스들은 어느 정도 본딩이 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액체 위에 액체, 액체 위에 고체 모두 좀 덧발라주면 사실은 다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느꼈던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또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거 공감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보통은 예전에 이제 고체 왁스 위에 액체를 발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결국에는 어떤 고체 위에 액체 이런 개념보다는 실란트, 그러니까 왁스가 포함이 되지 않은 실란트 타입, 뭐 예를 들어 유리막 코팅제라든지 실란트 타입이 굉장히 내구성과 지속성이 좋거든요. 그런 타입이 먼저 코팅이 된 이후에 그 위에 뭐 광택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슬립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지속성과 내구성을 더 높일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다가 각각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쓰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미의 영역인 거죠, 사실은. 네, 재미의 영역인 거고, 제가 이제 세차도 하고
또 이제 쇼핑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나요?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나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백 개의 제품을 다 사용해보지 않았고 그 제품과 그 제품을 조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 거죠. 뭐 고체 왁스에 카나버 성분 섞인 QD를 바르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차 후기 남기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늘은 뭘 하고 뭐 위에 뭐 올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QD로 해서 광고 스톱까지 했어요 라고 올리시기 때문에 고체 왁스 올리고 광고 스톱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고체 왁스나 유리막을 통해서 발수력이 좋은 제품 위에 바로 내가 광고 스톱을 의무적으로 올리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차 때 그 좋은 제품 베이스에 깔려있는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경화 시간에 대해서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위에 QD를 올리게 되면은 그 베이스에 깔린 왁스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한국 사람들 지금 해체하시는 분들은 주로 비딩과 슈팅 그다음에 슬릭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보시잖아요. 비딩이랑 어떤 내구 발수성은 사실 탑층에 올라가 있는 왁스의 성능을 따라갑니다. 이 탑층에 어떤 뭐 비딩과 발수가 좋은 제품들은 실제로 비딩 발수가 좀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스에 깔려있는 제품의 성능은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비딩과 발수에 한해서 탑층에 올라가 있는 부분의 성능을 좀 따라간다. 결국에는 가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가려지는 거. 결국에는 이 코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장면의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비딩과 발수 슬릭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자동차의 어떤 보호, 분명히 왁스를 시공한 차량과 시공하지 않은 차량은 이 시간이 지났을 때 도장면이 노후화되는 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도장면의 보호 차원에서라고 하면 분명히 내구성이 좋고 코팅층이 강한 제품들이 베이스에 깔리고 그 위에 탑층에 또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해준다면 일단 내구성과 코팅층을 잡아주면서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레이어링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게 재밌게 세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꼭 해야 될 때도 없지만 꼭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 네, 다시 우리 지울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레이어링에 대한 재미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경계하고 싶어요, 대신에. 나는 이건 레이어링을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건 경계하시고 대신에 내 재미를 위해서 내가 주구장창 이 왁스만 쓸 게 아니니까 여러 제품 써보면서 조합하시면 또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어링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레이어링을 재미의 관점도 당연히 있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1차 했을 때의 어떤 광택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광택은 좀 더 본연의 자기의 차량의 색깔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흠집이 조금 있는 차량들은 색상이 분명히 특히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뿌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확실히 색감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차량에 1차 코팅과 2차 코팅을 좀 해놓은 면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시면 분명히 미시공과 티가 확 나요. 1차 코팅, 그 다음에 2차 코팅에서 광택과 색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광택 을 이제 수치로 찍게 되면 그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서 수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와 나 진짜 세차했고 반짝반짝하다 라는 거는 육안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아 광택이 올라갔다. 레이어링의 가장 큰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색감, 광택입니다. 색감. 네.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좋은 왁스 샀어. 내가 막 진짜 몇십만 원짜리 왁스를 샀어. 사가지고 발랐어요. 우리가 이제 왁스를 바르면은 세차를 끝내잖아요. 거울 위에다 바로 물을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왁스, 그 비싼 왁스로
발색 좋은 왁스로 코팅을 하고 나서 바로 거기다가 이제 레이어링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제 QD를 바르는 거는 그러면 이건 내가 뭐하러 100만원짜리 왁스를 씻고 물론 보호층이 단단한지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한 번은 그 왁스의 성능을 보고 왁스만의 성분을 보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레이어링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 경우가 경화시간 몇 분이에요? 경화시간 몇 분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번 세차 때 하세요 그래도 왁스 안 무너집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값비싸게 주고 산 이제 베이스에 깔린 그런 코팅 제품의 성능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위에 내가 레이어링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요즘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느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레이어링의 시간에 대해서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레이어링은 내가 베이스에 뭐를 발랐는지 그리고 그 베이스에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뭐 경화 시간이 있는지 그런 경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왁스가 발라지고 그 왁스가 도장면에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이제 왁스 성분 중에 SiO2라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성분들은 결국에는 SiO의 어떤 그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들어와서 SiO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SiO2 분명히 액체 왁스라면 그 안에는 물과 뭐 알코올과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 있고 고체 왁스라고 하면 주요 성분 카나우브 왁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성분들 그리고 첨가제 그리고 또 그 왁스들을 녹일 수 있는 溶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溶제들이 휘발되고 그 溶제들이 날아가서 왁스끼리의 자기네들끼리 어떤 필름 막을 형성하는 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왁스층을 덧발랐을 때 결국에는 층이 두 개의 층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 한 1.2에서 1.5배 정도의 코팅층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왁스 또는 코팅제의 층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코팅층을 얹으려면 어느 정도의 피막과 그 다음에 용제가 휘발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조금은 경화 시간을 줘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태일링님 아시죠? 네. 그 우리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저도 좀 화를 냈지만 이렇게 행사 샤인페스타 왔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 행사 오늘 그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행사 규모는 근데 관중이 너무 없어요 관중을 30분밖에 안 뽑으셔서 마프라데이랑은 조금 약간 비교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라인업이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 마프라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네. 아 똑같이 느끼셨구나 네 애시원님하고 방금 다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네. 이게 잘못한 맞아. 부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맞아. 그게 남자잖아요 근데 또 너무 상남자답게 그냥 딱 쿨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다시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똥테일링님 네,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액시멈 크루 화이팅! 안녕하세요 불소원 연구소장 김영진입니다 연구소장이니까 연구소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소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누나틱 그 고체 왁스도 획기적이지만 더 획기적인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고체 왁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액체 왁스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브랜드 파워 말고 제품 성능으로는 우리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다 겸손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해 봤을 때는 불소원이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드시고 재밌게 만드시는 영상인 만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튜버 매치를 알려주셨어요. 어우, 잘하시는데요? 도와줘야지. 네, 여러분. 네, 여기 이분이 불손 사장님이십니다. 잘생겼다. 네. 멋지다. 안녕하십니까. 전재호입니다. 네, 저희 액션원 크루 구독자 말고, 네. 네, 불손을 사랑해주시는 그 팬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뭐 저는 여기 불손에 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네. 아, 일단 자동차용품의 애프터마켓에 저간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세차 문화를 어떻게 한번 육성해볼까, 이거를 많은 유튜버 분들하고, 네. 또 우리 회사하고 좀 조인이 돼서 우리나라 하나의 건전한 문화로 좀 육성하는데, 네.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행사를 좀 하게 됐고, 주기적으로 좀 계속 하고 싶고요. 네. 또 저희 불스 워너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네. 하나하나 좋은 세차용품을 개발하는 데도 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끝까지 따시는구나. 함께 마지막 사진 남겨있습니다. 자, 샤인 패스타! 오케이!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났다. 스페인 언제 가세요?